안녕하세요. 배송기 씨의 한하름장입니다. 21년 3월 40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스터디 연구부터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asked 했다고 합니다. ask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뒤에 가서 to 부정사가 나와 있고 pairs of stranger가 sit down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형식으로 해석하시면서 요청하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인저라고 했으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짝을 이루어서 그 사람들한테 sit down, 앉고, in a room, 방에 앉아서 chat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sit down이 첫 번째 동사, chat이 두 번째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In half of the rooms, 그 방의 절반에 cellphone was placed, 놓여져 있었는데 on a nearby table, 근처 테이블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절반은 그렇고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방이 두 개라는 거를 이제 두 군데라는 걸알수 있겠고, 그래서 한 절반을 half라고 표현했다면 나머지 절반은 the other half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No phone was present. 거기서는 핸드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실험의 변수는요, 이제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겠네요. After the conversations had ended라고 해서 HDPP가 나온 대과거를 쓴 이유는요, 이 participants한테 asked, 요청한 것이 과거 일인데, 여기서 지금 대화가 끝난 게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조사자들이 asked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ask는 몇 형식 동사일까요? 참가자들에게 what they thought about each other를 물어봤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4형식 동사이고요. ask가 4형식일 때는 질문하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서로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Here's what they learned.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요? 그들이 알게 된 사실이 있죠.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것은 researchers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된 것,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여서요. 땡땡 이후에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When a cell phone was present in the room, when 뭐뭐 할때 이런 의미죠. 전화기가요. 그 방에 있을 때는요. The participants, 그 참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The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 was worse라고 돼 있네요. 주어 동사로 다시 한번 나온 거 보니까요. 여기에 대시 생략되어 있는 채로 report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절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들의 관계의 질이요. was worse, 더 별로였었다는 거죠. 누구보다요. 해서 worse라고 하는 비교급 뒤에 than이 나와 있는 겁니다. than은 항상 뭐뭐보다라고 해석하시면서 뒤에 비교 대상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ose who talked in a cell phone free room이 되겠습니다. Who 다음에 이제 those라고 하는 수식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죠? PP가 나온 거 보니까 이때 는 had의 줄임말일 겁니다.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로 그들이 어디에서 대화했을 때보다요, 전화기가 없는 그런 방에서 대화했던 사람들 보다, 대화의 질이, 관계의 질이 더 별로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The pairs who talked in a room with the cell phones까지 문장이 주어겠죠? 동사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대화했던 사람들 짝을 말하는 거고요. 방인데 어떤 방이에요? With a cell phone. 셀폰이 있었던 방이었네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The partner shows less empathy. 보여주었다. empathy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입, 공감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 있던 방에서는 그 파트너가 공감을 좀 덜해준 것 같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대시 생략되어 있는 채로 목적어절이 나와 있는 거죠. Think about all the times you've sat down to have lunch with a friend and set your cell phone on the table. 이렇게 보면 되겠죠. Think about이라고 하는 3형식 동사가 명령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All the times. 언제나 그랬던 때를요. 어떤 때요? 주어가 동사했던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Have sa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앉아 있는 거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have lunch with a friend.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상황. 그리고 놓았던 상황인 거죠. set은 3단 변화가 set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have pp, have set 1번, 그다음에 발음도 똑같네요. have set 2번 이렇게 갈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놓았던 그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이제 과거의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라고 한 거기 때문에 might라고 하는 조동사 이후에 have pp가 나와 있는 겁니다. 조동사 have pp, 특히 my have pp는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요, felt good,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about yourself.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분이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Because 왜냐하면 you didn't pick it up. 이때 it이라고 하는 것은 your cell phone을 가리키는 거고 pick up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삼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To check your messages. 이때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죠. 그래서 핸드폰을 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 진짜 잘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의 체크되지 않은 메시지가 still hurting your connection with the person. 이때 connection은 앞에 있는 relationship을 대신에 쓴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의 sitting across from you, 여러분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사람과의 이런 관계 를 여전히 상처내고 있었을 것이다. 해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관계가 좀 별로인 것 같다라고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매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약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요. The presence of a cell phone weakens the connection between people involved in conversations. 까지 가야 되겠죠. 존재인데요. 핸드폰의 존재가 weakens, 약화시켰다는 거죠. 누구 사이에요? People involved in conversation. 이때 3부의 PP로 쓰였다고 볼수 있겠죠.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런 관계를 약화시켰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떨 때조차도요. 그 전화가 지금 현재 무시되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이런 관계가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